안녕하세요. 미카의 신이 상자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의 경우 강이나 바다라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이나 어부들 모습 그리고 해전 외에 선뜻 떠오르는 장면이 없는데 중국은 땅이 넓다 보니 수로가 더 편리하기 때문인지 다채로운 풍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700년대 중국의 수상 관련 18가지 그림입니다. 만다린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만다린에게는 이런 용도의 배가 주어졌고 여행 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호위병들과 시중드는 하인들이 언제나 동승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운행자가 잘못 운행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 벌로 만다린의 지시에 따라 호위병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1793년 11월 16일 서양인이 탄 외교사절단 배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로의 높이가 좋게 2m나 차이 나는 곳 앞에서 배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경사가 40도 정도로 기울어진 경사면이 있습니다. 배가 낮은 수로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선박의 선미 부분이 양쪽에서 밧줄을 감고 있는 캡스턴에 의해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흔했던 수상 가옥의 모습입니다. 한 가족이 뱃전에 앉아 있는데 아이 중 하나는 호리병 같은 박을 어깨를 가로질러 메고 있습니다. 자칫 물에 빠지는 경우 익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뱃전에 물고기를 잡는 가마우지 비슷한 조류가 3마리 앉아있는데 크기는 거위 정도이고 부리와 다리와 물갈퀴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것들은 주인이 신호를 보내면 순식간에 물로 잠수해 물고기를 잡아 주인의 배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먼 거리인 마닐라나 일본까지 항해한 무역선의 모습으로 800톤에서 1000톤까지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배 형태는 수세기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변화와 혁신을 싫어하는 중국인들의 속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에 발달된 선박이 광저우를 드나들었음에도 중국인들은 배 개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뱃머리에는 눈을 그려놓았는데 물고기의 눈과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위험을 피하게 해준다는 미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섬 같기도 하고 탑 같기도 한 높은 건물이 세강이 함유하는 지점에 못해서 물자 수송선들이 중국 전역으로 지나가는 주요 항구 부근의 요충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탑은 높이가 10m 정도인 벽돌 건물로 흉벽 위쪽에는 보초병 건물이 있어 만다린이나 고관들이 접근하는 신호가 보이면 난간에 등을 걸고 맞은편에 황제길을 내걸었습니다. 대사를 환영하는 리셉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1793년 10월 13일 광저우행 외교사절단이 중간 기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이 사절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을 이끄는 대사가 무트로 오르는 곳의 바닥에는 화려한 색의 매트가 깔려 있고 리셉션 건물 중앙에는 중국 고관이 자리하고 있고 양옆으로 만다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당시 어선에서 어부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어부가 지렛대를 이용하여 그물망을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대나무 틀이 그 작업이 용이하도록 짜여져 있고 어부가 지렛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 몸무게만으로는 부족하여 뒤에서 다른 어부가 손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비롯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793년 11월 4일 사절단의 배가 지나가는 양저우의 모습으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제일 큰 건물은 성스러운 사원입니다. 다른 쪽으로는 성벽과 요새의 모습이 보이는데 중국의 그것들은 외국과의 싸움보다는 내전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고 외국인들에게 어려운 장애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왼쪽의 성벽 위에 있는 병사들은 방패를 내걸었는데 대사에 대한 공경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노동자 중 하나인 뱃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람이나 조류가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돛과 노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해 배를 끌었습니다. 인력은 배의 크기나 조류의 세기에 따라 달랐는데 배를 움직이려면 대략 20명 정도 필요했습니다. 뱃사람들은 틈이 나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최고의 먹거리는 밥과 상태한 기름에 볶아 먹는 채소였습니다. 한쪽에 던져진 판자와 밧줄 꾸러미는 그들이 배를 끌 때 가슴에 대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여행을 하거나 물품을 수송할 때 사용된 여러 형태의 배 중 하나입니다. 차양이 달린 중앙의 공간에는 선주가 묵고 선수에는 하인들이 있고 선미에는 조리실과 하인들이 자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배는 매트로 된 큰 돛이 하나만 달려있어 바람이나 조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력을 동원하거나 선수와 선미에 붙어있는 대형물을 사용했습니다. 큰 양산이 세 개 걸려있는 것은 배에 만다린이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배는 전함의 일종으로 당시의 큰 도시 부근에 정박해 있는 수상 주둔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함에는 많은 병사들이 탑승해 있었고 그들은 흔히 배 가장자리에 방패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박해 있다 보니 배의 방향타가 물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포가 구비된 전함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해안가 동굴에서 채취한 제비집을 파는 상인 혹은 장사꾼의 모습입니다. 이 남자는 당시 중국 중산층의 차림을 하고 있는데 소매가 없는 재킷은 실크이고 칼라는 벨벳이며 신발에는 수가 있습니다. 허리춤에는 파이프, 나이프, 주머니 등이 달려 있습니다. 오른손에 바구니에 담긴 것이 제비집으로 중국 상류층에서 고가로 구입했으며 하류층은 값이 비싸 먹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배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로 당시 북경대사의 거주지에 지어져 있었던 것으로 바닥이 평평한 바지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으며 물로 가득 찬 연못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의 건물은 다이닝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건물 앞에는 작은 규모의 정원이 있고 멀리서 파고다를 비롯한 북경의 모습 일부가 보입니다. 틈만 나면 주사위로 도박을 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뒤에 농기구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초장농이고 검은 모자를 쓰고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뱃사람입니다. 게임은 카드나 주사위, 매추리 싸움, 심지어는 메뚜기로도 했는데 대부분 돈내기 도박이었습니다. 중국 주사위는 유럽과 흡사했고 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목적이 재미건 돈이건 이런 자리는 언제나 싸움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뱃사람 옆에 있는 둥근 징은 나무채로 때리면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져 뱃사람을 필요로 하는 배와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강변에 있는 만다린의 거주지 모습입니다. 만다린이 거주하는 저택은 문 앞에 두 개의 높은 대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낮에는 깃발을 걸고 밤에는 색등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벽으로 철저히 보호되었습니다. 선수와 선미가 모양이 같고 쌍도떼의 정크라고 불린 중국의 항해용 범선입니다. 황제에게 올리는 선물을 수송하는데 주로 사용된 이 범선은 200톤 정도를 실어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크선의 특징은 내걸린 장식물이 매우 화려했다고 합니다. 수문을 통과하는 배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수로는 유럽의 도로처럼 많은 지류로 갈라져 있었고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수문이 있었습니다. 깃발이 걸린 배들은 왕실배가 아니면 사절단의 배입니다. 오른편에 지붕이 있는 공간은 다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 고용된 일꾼들이 작업하는 곳입니다. 포터입니다. 중국인들은 일상에서도 돛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돛을 달고 순풍을 받으며 수레를 밀고 가는 중국인의 모습으로 역풍이 불 때는 그것을 한쪽으로 젖혔습니다. 감사합니다.